대기에서 원활한 수상교통을 위해 상판을 들어올리는 가동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다리 위를 지나던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다리에서 미끄러진 차량입니다. 벨기에 브라반투주 루뱅시의 하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위로 빨간색 차량 한 대가 보입니다. 다리는 거의 수직으로 올라왔고 버티던 차량은 결국 미끄러집니다. 차량은 후면이 지상에 부딪히면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당시 차 안에는 한살아기와 부모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3명 모두 경상에 그쳤습니다. 사고 이유와 관련해 처음엔 사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다리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지만 목격자들은 사고 직전 신호가 파란불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수로관리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누리꾼들은 가족이 많이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안전장치가 더 필요해 보여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다. 온 힘을 다해 후진했으면 어땠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